전주 안디옥교회 꼬마 선교사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 선교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교육, 특수, 선교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 선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하나님, 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온 마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키도 쑥쑥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실 진승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꼬마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농촌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기 멀리 남원 화정동에서 목회하시는 진승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와 동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나와주세요 라고 한번 말해보아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디옥교회 꼬마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 시골 농촌 지역인 화정동 마을과 화정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승태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만나서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서나마 우리 멋진 꼬마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저희 화정동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마을이 어떠한 곳인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농촌이란
무엇이 떠오르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배경의 사진들이 떠오르나요? 네, 지금 보는 이 풍경의 사진들이 저희 한우물 지역 초입 지역에 들어오는 배경의 사진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한우물 마을 지역도 대부분 구성원이 70대 이상의 농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청년은 70살 이하의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이 다 마을에 청년회라 불려지고 있답니다. 40대인 저는 마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애기 목사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답니다. 우리 꼬마 성교사님들보다 더 어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죠. 2019년도에 제가 처음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제 목사가 이사가 오게 되니까 다들 머리가 흰머리 나의 지극한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들 하셨대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다들 하나같이 애기가 왔네, 애기가 왔어 하시면서 젊은 사람이 마을에 이사 오게 되었다라고 참으로 반겨주셨답니다. 농어촌의 현실이란 우리 농어민들과 그들의 자녀들 앞에는 어두운 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빛을 지고 있으며 그 빛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지쳐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꼬마 송유사님들, 농촌 복음화의 실태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바로 이 농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점차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이곳 농촌은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농촌의 복음화율은 우리 전체 도시 27%에 비하여 농촌 지역의 복음화율을 넉넉 잡아 5%에서 6% 미만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나타내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마을마다 깊숙이 자리 잡은 민간 신앙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곳 농촌 선교에 참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불러지는 기독교를 세계적 실태와 우리 국내, 국외 그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에 우리 이해하면은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실례를 들어 표현한다면 우리 아프리카의 보급률, 아프리카의 평균 보급률이 12%나 되는 데 비해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이 농촌 지역은 5%, 6% 미만으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의 산골이나 또 오지 농도촌에는 기독교 신자가 없는 빵프로 마을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꼬마 선교사님들, 내 나라, 내 농촌의 고구마가 5% 미만밖에 안 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농촌 선교를 위해서 좀 더 폭넓은 봉사와 헌신이 요청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빵프로밖에 없는 무신론자 불안, 무교의 지역은 그러면 누가 전도할까요? 꼬마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온천하, 이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요? 만민에게. 이 만민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세대까지, 그리고 죽음과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함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 속에도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인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주님으로부터 이뤄진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오늘날 저는 우리 꼬마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농촌과 어촌, 산골 골짜기와 땅끝 마을에게까지 두루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태아로부터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으로부터 노인 세대에까지 그리고 호스피스 간병 돌봄을 받으며 죽음을 앞둔 모든 이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꼬명 선교사님들, 이 미션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미션이란 단어는 원래 임무, 특히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 또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절단 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라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지금 미션을 이 선교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 다시 말하면 즉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이 미션을 단지 해외 선교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꼭 해외 선교만이 선교이자 선교사이고 국내 선교는 선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의 시선을, 그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복음화 실태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평균 12% 이상이나 되는데 반해 우리 한국 농촌은요 5% 미만도 아니, 아니 2%도 아닌 것도 많고 무려 0%의 기독교 신자가 전혀 없는 농촌 마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로 무려 10만큼의 헌신과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면 내 나라 우리 국내 선교로, 우리 농촌 선교로 그 절반만큼인 5만큼, 아니 3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국내 농촌 선교를 위해 나누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 선교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꼬마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세상에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꼬마 선교사님들,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꼬마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농촌 선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꼬마 선교사님들이 되어요. 그리고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시골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농촌 선교를 꼭꼭 기억하며 기도하는 멋진 꼬마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대 선교 중에서 농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시골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힘을 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농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나도 농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헌금하는 꼬마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농촌 선교를 위해 드리는 헌금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학교 광고입니다.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4일에는 선교 마켓이 있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까지 판매 가능한 생활용품을 영화부와 유치부에 가져다 주세요. 물품 종류는 각 부서 소식지를 참고해 주세요. 영화부 광고입니다. 영화부 성경필사가 9월, 10월에 진행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어요. 함께 도전해 보아요. 9월, 10월 챈트 챌린지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챈트 챌린지 영상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활동 자료와 공과 영상은 선교학교 관계로 10월 24일 주일까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치부 광고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이번 주 현장 예배는 5세 친구들이 드립니다. 다음 주는 6세 친구들이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선교학교 주간에는 공과가 없습니다. 꼬마 선교사로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9월, 10월 말씀암송과 선교학교 주제 말씀을 외워주세요. 말씀암송을 하는 영상을 찍어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 친구들, 오늘은 농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농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농촌 선교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꼬마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